너. 아, 배고파. 배고파. 이게 뭐지? 화성 행궁. 한국의 행궁, 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던 곳으로 수원 화성의 부속물입니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장원세자, 장조,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룡원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행궁에서 머물렀습니다. 흔히 사도세자라고 알고 있는 정조대왕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은 매우 다양합니다.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은 뒤 영조가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렸고 정조대왕이 왕이 된 후 더 높여 장원세자로 추존하였습니다. 훗날 고종은 장원세자를 왕의 묘호인 장조로 추존하고 현룡원의 명칭도 융릉으로 고쳤습니다. 화성행궁은 임금님의 행차 시 거처하던 임시궁궐로 모두 576칸이나 되는 국내 최대의 규모로서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인 장원세자의 무덤을 현룡원으로 옮긴 이후 13차례에 걸쳐 수원으로 능행차를 거행했으며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왕들은 이렇게 자주 아버지의 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795년에 화성 능행차는 평소보다 화려했습니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60세 생일인 회갑, 즉 환갑을 기념하기 위한 뜻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진찬연을 여는 등 여러가지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관리가 직무하는 관청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훼손되고 일제강점기 이후 각가지 용도의 건물로 이용되면서 그 모습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복원공사를 통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정조대왕님이 어머니를 위한 생일잔치를 열었던 곳이잖아? 와, 신기하다! 나도 여기서 생일파티 하고 싶어! 아! 저기 뒤쪽아! 와! 어?
먹거리 찾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먹고 해야지. 화성은 정약용의 주도로 실학자들이 고안한 과학적 방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의 최신의 기술을 면밀히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의 성광양식을 결정하였습니다. 화성 축조에 사용된 새로운 장비와 재료의 발달은 동서양 과학기술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정약용이 거중기와 유형거를 발명하여 매우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거중기는 4개의 도르래를 활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재료들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유형거는 수레보다 튼튼한 운반 기계입니다. 정약용은 거중기와 유형거, 농로, 동차, 설마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10년이 예상된 공사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큰 기계를 사용해서 화성을 엄청 빨리 만들 수 있었구나. 하긴 이따만큼 큰 돌을 손으로 옮기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와, 엄청 크다. 아, 여기가 화성 문 중에 제일 큰 장학문이구나. 여기가 정문이래. 와! 장안문. 장안문은 정문으로,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쪽으로 한양인 서울에 위치한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형릉원, 육릉을 바라보며 만년의 평안함을 길이 알린다고 풀이했습니다. 장안문의 이름은 중국의 옛 왕조인 전한, 수,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따온 것으로, 이는 당나라 때의 장안성처럼 화성 또한 융성한 도시가 되라는 정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성의 남문을 정문으로 정하지만 조선시대 당시 임금이 한양에서부터 수원으로 오실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문이 북문이었기에 북문을 정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장안문은 방어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으며 좌우에 적대를 세워 여러 방향으로 공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 근데 왜 성문을 두 개로 만들었지? 아, 적들이 쳐들어오면 두 배로 막기 위해서구나. 얼마든지 막아라. 다 막아주마. 이 구멍으로 총이나 활을 쏴서 성벽을 보호하는 것이구나.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화포로부터 군사들을 지켜줬구나. 오, 대박 대박. 수원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월에 의해 성의 곳곳이 무너졌었지만 수원 화성 성곽을 축조한 내용을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 덕분에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후세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의궤라는 형태인 책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에는 축성 계획, 제도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 계산, 시공기계, 재료 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더 자세한 기록적 가치를 인정받아 복원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장군님.
임금이 올라와서 지휘했던 곳이군. 와. 어? 동장대. 장대란 장수가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화성에 머물던 장용 외형 군사들을 지휘하던 지휘소입니다. 화성에는 서장대와 동장대 두 곳이 있습니다. 동장대는 평소 군사들이 수련하는 공간이었기에 연무대라고도 하였습니다. 화성에는 정조대왕이 창설한 부대인 장용영의 외형이 머물러 수비를 전담하였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하여 관료들은 규장각에 모아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자신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장용영을 통해 군사적 기반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용영은 내영과 외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영은 본영으로 서울에 주둔했습니다. 이로써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권력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정조대왕의 화성. 화성에 위치한 수원은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아버지의 묘를 명당으로 이장하려는 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 목적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우선 한양의 남쪽에 새로운 방어기지를 만들려는 군사적 목적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조대왕은 도로를 닦아 수원의 위치를 사통팔달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위민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보수 없이 일을 시키는 노역이 아니라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매우 추운 날에는 백성들에게 털모자를 주거나 공사에 참여한 관리의 이름과 기술자와 일꾼들의 이름을 함께 화성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제로 백성들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개간하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주어 백성들이 스스로 수원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부역과 강제가 당연시되던 시대임에도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도란. 정조대왕은 학문과 법령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문치를 중시하는 일환으로 그림인 책가도, 책거리를 창시하고 장려했습니다. 투시도법과 명안법을 응용한 최신의 화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궁중화원에서 그린 책가도가 사대부가에서 민가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조대왕은 어좌, 왕이 앉는 자리 뒤에 1월 5봉도 대신 책가도를 놓거나 책가도를 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양을 보냈을 정도로 책가도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는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도 이끌었습니다. 책가도에 있는 기물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다기, 차를 즐기는 군자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마음. 성류,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 책갑, 귀중한 책을 보관한 나무갑. 책가, 책장, 사방치기의 금 역할. 문방사우, 붓, 벼루, 먹, 종이. 학,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
화병, 도자기. 발음이 화평과 비슷하여 화합과 평안을 상징. 과둑판, 선비들의 여가생활과 관련. 가지, 다산을 상징. 책가도 사방치기 도자기로 사방치기 놀이를 진행 시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주변의 장애물을 치우고 신발과 양말을 벗고 안전하게 놀이를 진행해주세요.